정말 이분은 삶이 네. 십자가세요. 아. 십자가 사진만 찍는 분이신데 바로 한번 모셔보죠. 네. 사진작가 권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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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권산 작가님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렇죠. 일상 속에서 네. 그 교회 십자가가 아니라 네. 일상적인 그 곳에서 소재를 찾아서 네네. 자연스럽게 담는 십자가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이더라. 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하트처럼 이 일상이 다 사랑이더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숨쉬는 십자가를 담고 있는 예. 사진가 권산입니다. 네. 대략 지금까지 한 몇 장 정도 찍으신 것 같으세요?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담았으니까요. 네. 사진을 따지면 한 10만 장 이상이 넘는데 네. 그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취한 게 한 만여 장? 만여 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쵸. 일상 속에 네. 스며드는 그런 십자가 형상을 사진에 담으신 거란 네네. 말이죠. 제가 한번 작품을 좀 볼까요? 아, 예. 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저런 거죠. 예, 예. 구름의 모양인가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 아, 지나간 자리에. 아, 교차돼서 지나갔네요. 예. 자세히 보면 비행기도 있고요. 있고. 아, 또 다른 작품이 있을까요? 아. 와. 이야, 이건. 아, 그렇네. 이것도. 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부감으로 찍으신 건데. 예, 예. 제가 이제 십자가를 담으면서. 네. 그 어떤 조형물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예, 약간 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찌 보면 길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돼 있는 것 같아서 사방으로 아. 그래서 십자가를 담으면서 진짜 그렇다. 저 뒷모습을 담는 거는 또 사람들이 예. 또 이렇게 정면을 보이게 되면은 네네. 뭐 초상권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러셨죠. 또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뒷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예.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아, 예뻐요. 이건 뭔가요? 아, 저게 이제 양귀비 같은 걸 보면은 네네. 양귀비 안에 꽃술이 네.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아우,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바위인가? 예, 바위. 바위.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예, 예. 형상 같아요. 예수님 형상이 있어요. 네. 와. 저거가 저희 동네에 늘상 네. 다녔던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렷하게 그게 보이는데 어머.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고개를 딱 숙이고 예, 있는 예, 듯한 예. 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여기 있다. 네. 뭐 이렇게 보게 된 그러네요. 알게 된 이야. 사실 지금 그 목에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어요. 예, 예, 예. 평범한 목걸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십자가라는 의미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렇죠. 매달리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 아픔의 예, 예, 예. 상징물인데 예, 예.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액세서리나 네, 네. 주얼리로 많이 또 애용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 변색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예, 오늘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작가님은 원래 사진 작가셨나요? 아니죠. 저는 좀 집이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네. 그래도 그 가난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평범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제가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한 19의 나이에 군대를 자원입대했어요. 네. 졸업장도 못 받고 군대를 갈 뻔했죠. 그러니까 아, 고3 때? 네. 고3 때 의경을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47kg였거든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은 것도 있고 이게 좀 힘든 그런 뭐 병도 앓고 해서 네. 거의 군대를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그냥 내가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밥 숟가락 하나 줄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군대를 가려고 지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선뜻 가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않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빨리 군대를 가자 해서 군대를 가게 되고 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3D 업종 네. 그런 업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일을 바꾸고 용광로에서 일을 하면 돈 더 준다고 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아무래도 일이 좀 고대해졌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돈을 좀 더 주니까 네. 만 원, 2만 원 더 주니까 또 그 돈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쁜 마음에 다녔는데 결국 제 꿈은 뭐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또 목사가 되고 싶었고 막 이런 목사님도. 것들이 예, 예.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보다는 예. 지금 제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찾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직업들을 그런 직업들만 선택해 다녔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일을 했었죠. 예. 네. 이렇게 사진과 관련 없는 일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네.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나요?
아, 사진을 이제 담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처음 담기 네.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뭔가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네. 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편찮으셨어요. 네. 그게 한 2010년도 이때. 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누워만 계시니까 병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집에 오셔가지고 침상에만 누워 계셨어요. 네. 근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아버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네. 아들아, 십자가, 그러니까 그 어떤 빛을 보고 싶은데 네. 그 빛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거고 그래서 누워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어떤 창문, 조그만 창문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네. 근데 그게 벽하고 있어서 또 그 빛이 그렇게 보이는 창문이 아니에요. 아, 빛이 안 들어오는군요. 네. 근데 창문이라는 그 상징으로 저게 빛일 거라고 그걸 담은 다음에 예. 그 휴대폰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아. 아버지 여기 빛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그 아버지가 그걸 자세히 보시더니 어, 진짜 이게 빛이다. 어, 되게 좋다. 근데 여기 십자가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창틀 자체가 그렇죠, 마치 그렇죠. 십자가 모양처럼 네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딱 보시더니 제가 그때 판촉 사업 한다고 네. 그 기독교 물건 같은 걸 판매하는 그런 판촉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뭔가 못하고 오면 뭐 어깨가 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있는 뒷모습을 많이 봤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이런 십자가를 담는 사진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전시도 하고. 아.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게 유언.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유언이다 이렇게 남긴 건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네. 저에게 가난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간 하나의 유언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담게 됐죠. 아.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십자가를 카메라에 담게 시작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 담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진 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떻게 사진 작가로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예. 제가 아까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관심도 갖고 판촉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진 십자가 이런 거 몇 개 담아가지고 십자가만 그 당시에 모았던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엽서를 만들 테니 뭐 이렇게 얼마에 팔 수 있냐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네. 이제 빛이 보였다. 나야말로 진짜 빛이 보였다.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지. 아, 판촉물로.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이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십자가 전문가? 그러면 이거 되게 찍기 쉬운 것들인데 이거 갑자기 목사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뭐 이런 생각이. 아이템을 뺏기면 예,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동시에 사업가적인 것을 경쟁자로 생각하셨네요. 예, 예, 예. 예.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거지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들 뭐 예. 이런 것들로 그 목사님의 마음도 좀 읽을 겸 해서 이걸 가지고 갔어요. 네네.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는 목사님 되게 자상하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시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예, 잘 오셨어요. 차 한잔 하시고 아 이런 십자가 예 아 좋습니다. 이거 몇 개 한번 봤으니까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서로 외판원데 외판을 만난 것처럼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뭔가 사업 예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때 생각하기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갑자기 제가 가룟유다가 된 느낌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십자가를 팔러 가신 기분이군요. 네, 네. 이건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버지한테도 되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네. 목사님한테. 예. 그때는 그런 판촉 그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예, 목사님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했더니 아 예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1년 전하고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절 찾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고.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향유 옥합을 연인이 그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 중에 이 중에 이게 이건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가시신다고 하면 그냥 그걸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이제 딱 보시더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뭐 기자분을 누구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자분이. 그래서 시간을 계속 받아 안 오시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네. 제가 그 사람이라고. 제가 기자라고.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기자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획을 하고 하는 목사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면서 그 기획을 해주는. 그래서 그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십자가를 담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이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기독교 본부에다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이제 알려지게 됐죠. 사실은 요즘 이렇게 좀 유행하는 그 목사한테도 부캐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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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은 제가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지금 어떤 사물에서든지 십자가를 보러 다니시다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묵상이랄까 감동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어떠세요? 본인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그 많죠. 네. 이제 저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학원이 사실 그 임대로 이렇게 산다는 게 형편이 이렇게 좋은 형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비길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세상이 많이 보이니까 제가 옥상을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아내도 미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조경들 좀 가꾸려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갈 때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조경을 해놓은 것에. 예. 근데 이제 관리자가 그걸 보더니 한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만 쌓이니까 이걸 그냥 다 걷어내야 되겠다. 이제는 옥상에 조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이제 다 걷어내야 되겠다. 그걸 걷었어요. 걷었는데 거기에 그 구조물이 딱 십자가 모양처럼 구조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십자가를 일상에서 계속 담고 있는데 반복적인 것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새로운 것을 볼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구조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가지고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구조물을 다시 보러 아내하고 올라갔는데 그 반대 건물에서 조명이 빨간 조명이 이렇게 비치더니 그 빗물들이 마치 핏물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혈이네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갈 테니까 나 사진 좀 담아줄 수 있냐 해서 아내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하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 부인하고 떠났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를 들었던 어떤 소문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한테 다가서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마주됐다라는 의미로 제가 봄이라는 시리즈 이름을 짓는데 그걸 마주봄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주봄. 그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청파교회 목사님한테 김기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거 마주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 봄 시리즈로 이렇게 이름을 졌네요 라고 하면서 이걸 마주봄보다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걸어봄으로 이름을 지면 어때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걸어봄으로 이름을 짓고 다시 더 걷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혹시 그때 그 찍으셨던 사진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볼 수 예. 있죠. 예. 그 저기 아, 지금 저거군요. 예, 예. 와. 와. 저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예. 세상에. 야. 야, 정말 작품이 됐네요. 정말 작품이 됐네요. 저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사실 쉽지 그렇죠. 않을 텐데. 제 작은 희망은 저게 여기 기독교 어떤 본관이나 이런 데 하나 크게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나중에 누구의 발이든 그렇죠. 같이 걸을 수 있는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길이 됐어요. 이야 정말 작품이네요. 이렇게 십자가 사진을 담다 보면 본인의 믿음도 본인의 네. 가치관과 네. 여러 가지 사고 방식도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그렇죠. 네. 어떤 변화가 가장 컸을까요? 아, 이게 계산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세우거나 계획을 내 스스로 세우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어? 아니면, 저 사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좀씩 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본 거지만 네. 제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십자가를 담으면서 그 어떤 작은 풀 같은 것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뭐 네이크로바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큰 나무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멋지고 이쁘다라는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사랑이더라 이렇게 생각한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담을 때 보면은 뭐 앵글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은 누워서도 담아야 되고 무릎을 꿇고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다방면으로 다른 각도 여러 가지 각도를 보다 보면 맞네요. 그분은 아빠였고 그분은 누구에게 아들이었고 누구의 친구였고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내 편견으로 봤던 것에서 차별을 두고 봤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런 것들을 십자가가 알려준 거라 어쩌면 십자가는 저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에게 참 자유를 줬고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저에게 좋은 길을 다시 예비해 준 그런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걸어봄에 대한 작품도 사실은 네. 어느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냥 녹물에 그렇죠. 불과했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아보니 저렇게 예.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이미지로 맞아요. 작품으로 탄생을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네. 늘 한 곳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늘 불평불만, 늘 만족치 못하고 네, 불만을 네. 가질 수가 있는데 네.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